다른 사람들은 네. 10년 넘게 내가 무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무명이 길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 네. 초단역이고 조연이긴 하지만 두세 작품씩 계속 작품을 해왔었고 죽기 아니면 까무라친다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와이프가 친정한다고 했을 때 난 이런, 그건 이해 못해. TV에서 보면 그런 거 하잖아. 아, 가족끼리는 뽀뽀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나는 그런 거는 사실 러브다 러브 지양하고 싶지. 가족끼리 나는 뽀뽀를 왜 하면 안 돼. 가족끼리니까 더 뽀뽀 많이 해야지. 가자. 예 선배님. 저희 선배님이 새 드라마 방송을 앞두고 있어서 너튜브에 게스트로 출연하는 날입니다. 아 너튜브. 아, 너튜브. 광석이 정장 입었네. 아, 예술. 멋있네. 멋있다, 멋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멋있네, 광석이. 초반에 일할 때 정장 입은 거 자주 봤었는데, 그지? 아, 저희가 회사 방침상 외부 활동이 많은 좀 특별한 날에는 정장을 입고 일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 회사는 큰 행사 있을 때 제작 발표라든지 뭐 오픈되어 있는 촬영이 있을 때는 슈트를 입어요. 멋있다, 광석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정장 입은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응? 뭐지? 어머, 아이고. 어머, 어머, 어머. 뭘 삼작삼작 하냐 했더니 팩이네요? 운동 열심히 하셨죠? 어, 너무 파이팅 있었지. 좋지 않냐, 진짜? 너무 좋죠, 너무. 정우 씨도 똑같아. 그거 남으면 여기까지만 하는 거. 꼼꼼하게 하려고. 야, 비가 이렇게 오냐. 스킨로션 바르고 온다 버즘 핀다. 그러니까 이게 역할에서 하는 되게. 또 또. 근데 저렇게 많이 만지면은 오히려 손에 영양분 더 많이 가잖아요. 저거 저거 워셔액 워셔액. 이거 홍삼. 아 예 선생님. 먹어 광석아. 지금 마늘 먹어라. 아 예. 오다 좋았다. 야 보약 잘 먹고 있어? 아 선생님 보약 매일 하루에 한 개씩. 까먹는 거 아니야? 잘 먹고 있습니다. 아우 엄청 챙기시는 분 되게 잘 챙기신다. 실제로도 좀 약간 표현 같은 거 잘 하시나 봐요. 저는 하는 편이에요. 아. 너무 재밌다, 수관. 응? 같이 뭘 하니까 이게 너무 좋다. 추억입니다. 너무 좋은 추억이겠다. 그거는 이사는 준비 잘 하고 있어? 아, 예 선배님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선배님. 일주일 남았어? 예 선배님. 얼른 이사. 멋있어. 아, 저 이제 곧 설해마을로 저도 이사 오게 됐어요. 아, 진짜? 선배님 근처에서 살고 싶기도 했고 설해마을을 영업 당한 느낌으로. 진짜 홍보대사다, 홍보대사. 매니저가 그 연기자의 집 근처로 온다는 건 그만큼 편하다는 얘기예요. 숫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잘 있었어? 점심 먹었어? 먹었어? 네, 네 먹었어요. 먹었어. 형, 시간 사용하셨어요. 위다 위. 저는 위라클의 박이라고 합니다. 위라클.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은 지나가더라고요. 아 위라클. 아 이분 봤어 봤어 봤어요. 아 위라클 TV 나가셨구나. 배우분들하고 되게 인연이 많으시더라고요. 갈게요 광석아. 어, 네. 이따가 봐.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아 형. 아 진짜. 고맙습니다, 형. 그래, 아유 우리가 미가 또 인정을 해주네. 아, 형 사실 기적의 형제.
저희 아빠가 아버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누가? 저희 새 드라마 기적의 형제 박찬욱 감독님의 아들. 아 닮았네. 아 네. 지금 이번에 기적의 형제들 박찬욱 감독님. 감독님. 네. 아 좋은 작품 엄청 많이 하셨던 네, 드라마 PD님이신데. 이번에 제가 그 기적의 형제라는 드라마를 이제 막 끝냈는데 소설가를 꿈꾸는 열혈 청년으로 나오고요. 네. 근데 현실은 이제 빛밖에 없는. 아. 초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특수한 어떤 능력을 가진 소년과 과거의 어떤 진실을 찾아가면서 기적을 맞이하게 되는 휴먼, 뭐 코미디, 미스터리. 재밌겠다. 근데 형이 그 연기 생활을 하면서 배우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무명 생활 좀 오래 있으셨잖아요.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10년 네. 넘게 내가 무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무명이 길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 뭐 물론 이제 무명 말 그대로 이름을 알리지는 못했었지. 10년 이상을. 이런 시절이 있었어. 근데 어쨌든 네. 조단역이고 조연이긴 하지만 두세 작품씩 계속 작품을 해왔었고 근데 단계단계로 재밌었어. 대사 한마디에서 두 마디 그대로시네. 5회차에서 10회차 내 자신에게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는 힘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 배우 생활 할 때 아 이제 좀 포기하고 싶다 이럴 때는 없으셨어요? 나는 사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 형. 10년 해보고 아니면 죽어버리려고. 장구야 예행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람이 살렸죠? 주목을 많이 받았지.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라친다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 연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네 정우 씨. 또 형수님이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아 형수님 얘기 좀 해도 됩니까 형? 유미 씨는 네. 정말 그 유일하게 나를 기다려준 사람이지. 아 너무 성격이 좋아요. 그 형수님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아 우리는 처음 작품에서 알게 됐어. 작품에서? 작품에서 영화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알게 됐었고 네. 그때는 뭐 감히 내가 뭐 어떤 그 다른 마음을 품거나 그러지는 못했었고. 진짜요? 그러지는 못했지. 뭐 대선배에다가 나이 차이는 뭐 얼마 안 나지만. 아 유미 씨가 누나야? 네, 한 학년 위에요. 나오자마자 바로 주인공을 하고 또 CF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외모가 특정하시잖아요. 카메라빨이 그렇게 받진 않아. 근데 진짜 사진이랑 카메라빨이 잘 안 받아. 내가 참 그게 보면 참 안타까워. 카메라빨이 잘 안 받아. 사진빨도 잘 안 받고. 난 근데 카메라도 예쁘시던데. 아 근데 좀 약해. 푼순가. 내가 팔불출일 수도 있는데 네. 유민 씨는 사실 카메라빨이 잘 안 받아요. 실물이도 예쁘다. 실물이. 그리고 누나는 잘 아시잖아요. 성품이 정말 괜찮아요. 제가 지금 이제 8년 됐네요. 그런데도 와 이런 사람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데뷔 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결과만 얘기니까 모르는데 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딱 얘기해줘요. 말 길어질까 봐. 아니야. 그래서 두 개 하지 말라고. 아니야. 그래서 하나라고 하나. 아니야. 미션 봐야 돼. 아니 정작 해야 될 얘기는 아니야. 그만할 거야. 이상한 걸 밀당 하시네. 그럼 그러면서 이제 영화 개봉하면서 네. 이제 서서히 좀 친해졌지. 처음에 이제 선후배 관계로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누나 동생으로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고민 상담도 했었지. 고민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점차적으로 발전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썸 타는 기간은 꽤 길었어. 얼마나 왔어? 와, 수개월 걸렸지. 아, 진짜? 근데 지금 말이 수개월이지. 사실은 썸 타는 기간이 수개월 되면 굉장히 힘들거든. 아니, 형이 약간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제 형수님은 좀 이렇게 거리를 두신 건가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얘기하고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했잖아. 어? 많이 좋아졌잖아, 관계가. 다음번에 만나잖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0이야? 리셋돼요? 리셋이야, 리셋. 진짜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제일 힘든 점인데. 그렇지, 맞아. 근데 굉장히 친절해요. 친절한데 거기까지. 그러면 이러다 포기하거든요. 지쳐나갈 떨어질 때쯤 뭔가 이제 조금 관계가 발전하고 약간 나를 좀 희망고문했던 것 같아. 그 장면도 봤거든요. 시상식에서
그 형이 한마디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잘 만나자. 만나고 있는 친구에게. 그거는 어떻게 우발적인 거야? 진짜 내 진심이었어. 그러니까 잘 만나고 싶었어. 아닌데. 그 얘기를 할 때 구치기를 들어가고 싶었죠, 사실은. 네, 담백한데 되게 진심이어가지고 화제가 많이 됐죠. 아니, 대중들은 모르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을 거야 아마. 근데 내가 이제 막 표면적으로 막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건 그때가 이제 처음. 나 이런 것도 너무 멋있어. 잘 만나자. 보통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결혼하고 나서 지금 제일 행복한 시간은 와이프가 친정한다고 했을 때. 나는 그거 이해 못해. TV에서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가족끼리는 뽀뽀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나는 그런 거는 사실 러브다 러브 지양하고 싶지. 가족끼리 나는 뽀뽀를 왜 하면 안 돼? 가족끼리니까 더 뽀뽀 많이 해야지. 제가 그렇게 딱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그렇게 될 수 있어.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사람마다 달라. 좋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달라. 형,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유, 전화할게. 네. 고생했어요. 네.